서울이 탱고님 북한 고향보다 동네가 더 춥나요? 훨씬 추워요. 예.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전 세계에서 서울 옥탑이 제일 춥다. 제가 올 여름에 처음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처음 겨울을 이제 옥탑에서 사는데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. 솔직히 저는 그래도 옥탑 외풍 심한가요? 창문에 비닐도 붙이고 온수매트도 이용하시나요? 아, 제가 잠깐 옥탑을 보여드릴게요. 보면 아실 거예요. 이제 뭘 해도 바람이 들어옵니다. 보여드릴게요. 따라따라따. 냉장고입니다. 이 조선에서는 이 냉장고가 있으면 무사예요. 이게 제 옥탑에 그거거든요. 뭐라 그래야 돼요? 창문인데 가까이 갈게요. 일단 이렇게 구멍이 나와 있어요. 여기가 구멍. 잠깐 맛있게 열어볼게요. 열면 이렇게 했는데 보면 다 보이시죠? 오래됐어요, 옥탑이. 이런 거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오, 이게 다안 닫혀요. 이렇게 헐렁헐렁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딱 보면 핑크로 이렇게 되어있죠. 지금 여러분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 노트북과 댓글창, 그리고 제가 마시는 물, 휴지, 그나마 따뜻하게 해주는 요 난로. 이 수평이 안 맞으면 꺼져요. 볼래요? 봤죠? 꺼지는 거. 이거 진짜 제일 잘산것 같아요, 옥탑에. 그리고 제가 자는 침대입니다. 그리고 저의 드레스룸. 잠깐 보여드리면, 난방, 다 필요 없고, 이게 제 잠옷입니다. 잠옷.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저의 유니폼. 기분 좋을 때, 기분 들어올 때, 예술할 때, 잘 때, 운동할 때, 밥 먹을 때, 라면 먹을 때. 이렇게 저의 드레스. 그리고 여기 잡동사미. 산이. 그리고 얘는, 네. 여러분, 세수하고 바르는 게 뭐죠? 네, 그거예요. 네. 어쨌든 저거 세수하고 바르는 거예요. 그 저희 패딩. 이 친구가 사준 이제 뭐 제모를 하고. 그리고 이제 제가 먹방 갈때 쓰는 이 테이블. 그리고 배달할 때 저희 뚝배기를 지켜주는 하이바. 그리고 이거는 제 왁구. 네, 마스크는 제가 두개 씁니다. 하나, 두개 줬고요. 이렇게 나갑니다. 이게 중간문 있고요. 제 이게 조리도구들, 간장, 뭐, 소금, 뭐 이렇게 쫙 있고요. 저희 신발장. 예. 자, 옥탑 한번 나가볼까요? 이 쓰레기통. 쓰레기통. 예. 자, 옥탑. 보이나요? 아무도 없어요. 조용합니다. 행주만 위로 날아다니고요. 아, 발 시려. 들어올게요. 자, 갑니다. 화장실 지나가는 길이거든요. 자, 가요, 가요. 자, 여기 세탁기가 있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. 예, 세탁기가 돌아가지 않아요. 배수관인가, 물 나가는 게 없어요. 자, 그대로 직선 직진합니다. 자, 가면 쓰레빠. 자, 보면 여기가 온풍기 있죠? 이게 수도가 얼거든요? 그래서 이 온풍기를 집주인 아저씨가 사줬어요, 공짜로. 그래서 이렇게 복도로 쭉 연결돼서 수도가 얼지 말라고. 이게 새 거예요. 예, 제 몸을 닦여주는, 네, 때수건, 비누, 이게, 무슨 향인지 모르겠지만 좋고요. 예, 샴푸, 트리트먼트, 그리고, 포크 클렌징인가? 아무튼 그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. 보면, 오래됐어요. 이렇게 다 보면, 외관들이. 등을 보면 알수 있죠? 예,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느꼈습니다. 이 건물이 제 생각에는, 예, 조국 해방 이후로 지어진 것 같아요. 등도 이거, 예, 왼쪽은 없어요. 왜 오른쪽만 있어요. 예. 이게 제가 사는 집입니다. 구독! 아, 뜨거운 물 나오냐고요? 뜨거운 물 나와요. 뜨거운 물 나오고요. 뭐, 나올 건다 나와요. 아, TV 없어요. TV 없어요. TV 없고, 저이 옥탑에는 딱 있는 게 그냥, 전자기기로는 그냥 노트북 하나. 노트북 한 스팟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. 탱고님, 먹을 거 있나요? 집에. 아, 알겠습니다. 그것도 보여드려야죠. 알겠습니다. 자. 아, 이거 먹을 거, 이거 쑥스러운데? 자, 제 먹을 거를 또 공개할게요. 따다다다다. 반갑습니다. 제 먹을 거를 공개할까요? 수줍게 공개하겠습니다. 저는, 얘 누구니? 냉장고를 볼게요. 보이시죠? 지금 커피를 먹는데, 저는 아이스 커피를 먹고 삽니다. 이열치열? 인행, 친행이라고 그랬나요? 그리고 여기에 얼마 전까지
대패 삼겹살 있었는데 다 먹었어요. 이제 사야 되는데 사람 못 갔어요. 그리고 수줍게 또 이제 냉장고 자 들어갑니다. 따다다다다 없어요. 뭘 바르겠습니까? 그래 고추장 있고요. 이게 뭐야? 예, 건강식. 예, 게 사료 있습니다. 장거리를 굶으면 안 되니까. 여기 스테이크 뭐 거기 있고 여기 그냥 국수 여기는 그냥 조미료 맥주 두 캔 뭐 이거 끝이에요. 뭐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뭐 있겠습니까. 예, 다예요. 예,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제가 아까 두 가지 기적을 말했죠. 제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그래 보통 김밥을 사 먹거나 아 또 냉장고 하나 있긴 있어요. 나가면 제 친한 형님이 선물해준 육개장이 있습니다. 육개장 보이시나요? 요 냄비에 끓여 먹거든요. 그래서 육개장 끓여 먹죠. 육개장 먹을 거 없어요. 그래서 육개장 컵라면이랑 그리고 이제 저녁 좀 먹어야 되겠다면 역 근처에 있는 삼각김밥 아니면 그 참치김밥 사가지고 김밥 한 줄이랑 육개장을 저걸 그렇게 먹습니다. 아니면 이제 점심에는 그냥 도시락 먹고 라면 먹고 그렇게 먹습니다. 펜트하우스에 살고 계시잖아요. 그쵸, 펜트하우스죠. 저는 제 첫 월세집이잖아요. 전 굉장히 만족해요. 제가 독립한 것도 만족하고 뜨거운 물 나오지, 예? 변기물 잘 내려가지, 물렁 쉬지 오면 막혀요. 그러니까 비 오면 비 가려주지. 좋아요, 저는. 지금 몇 평인가요? 평수가 이게 평이라고 해야 돼? 한 5평 되나? 예. 원룸이에요.